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보통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무려 12시간이나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상식적으로 일한 시간만큼 쳐서 삭스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며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그랬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정색을 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인의 주권적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것을 갖고 자기 뜻대로 할지라도 무슨 문제냐 이것입니다. 맨 처음에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다른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맨 처음에 온 사람들도 할 말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 상황으로 보건대 일찍 온 사람들이나 늦게 온 사람들이나 사실 주인이 품꾼으로 고용해 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만일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공을 치고 처자식을 굶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이 그들에게 모두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삭시라기보다는 주인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뼛속 깊이 찌들어 있는 생각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찌들어 있는 생각은 공로 구원 사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선행을 하고 무언가 공적을 세워야 구원을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한국인들도 아니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불교도 유교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런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곧 은혜의 법칙입니다. 나의 공로 없으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뜨거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